바리케이드는 뭐 이상하게 남아있냐? 밀렸었는데? 13%란 얘기 아니야? 아닌가? 통계가 없나? 화형이 81%, 몽둥이들이 79%. 아, 그럴만하지. 화형이랑 몽둥이들, PP, 분노, 완타, 대학살, 이중타격, 약점분석, 어퍼컷, 재물. 형상. 형상이 은근히 높네. 형상이 72%네. 사혈, 아니, 혈류. 지옥불. 철파. 뭐야, 철파 왜 이렇게 높아? 아, 그리고 강화된 거네, 이것들은. 이거 승천 기준이에요. 17 이상. 이런 것들을 집으면 일막을 뚫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되게 정직하네, 이거 나오는 거. 일막에서 안 좋은 걸 찾아보자. 참호가 제일 구려. 참호, 어포. 블러드리팅, 이거 뭐야? 감시병. 사열, 감시병, 이도류, 몸박 41%밖에 안 돼. 그래도 케이스를 더 쌓으려면 몸박이지. 타락. 타락 왜 이렇게 낮아? 아, 강화된 거 따로 뜨는구나. 그래도 참호 강화해봤자 49%밖에 안 됨. 뭐지? 브금 왜 꺼졌어? 액트 4까지 가니까 이거. 와, 역시 재물. 재물 제일 높네. 심장 클 기준으로는 재물, 기사, 무적 충격파, 불조약, 무장 해제. 이거 그래도 최신 데이터일걸요? 한달 전. 겁나 최신 자료. 그리고 승천 17 이상임. 타락, 난관, 참호. 아, 참호 그래도 심장에서 겁나 세네. 지옥불, 한돌. 이제 낮은 거 보자. 야, 이거 뭐야? 왜 영프야? 잔혹성. 잔혹성 왜 영프야? 잔혹성 들고 심장 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데이터가 부족한 거겠지. 잔혹성 왜 0%야? 그 뭐냐 그 벽돌도 잔혹성보다 높네. 10층 안에 집었을 때.
심지어 이건 강화도 돼 있는데. 강화를 안 하면 강화를 안 하면 1.8%인데 강화를 하면은 0%야. 만약에 먹더라도 절대 강화하면 안 돼. 다른 걸 강화하라는 뜻이 아닐까? 액트2도 한번 볼까? 액트2 화형 화형 재물 PP 액트3 아, 역순도 한번 보자. 파열 이거 다 자해딜 카드네. 이러니까 이번 별패 때 자해딜 카드들 상향 먹었구나. 액트3도 재물 바리케이드 바리가 이제 액트3부터 힘을 발휘하는구만. 충격파, 무장해제, 무적, 난관, 불조, 기사, 역순, 벽돌, 벽돌 파열, 격돌, 벽돌 뿔, 몸풀기, 사혈, 경로, 잔혹성 플러스, 지옥검. 지옥검 은근히 많이 떨어지네. 인티미데이트 이거 뭐야? 사일도 보자. 위압 산막은 확실히 달라지네. 자료가 괜찮구만. 1막 깨는데 10폭이 1등. 10폭 유리칼 탄플 저 다 버린 거 처분. 그리고 능지처참 능지처참 좋잖아. 능지처참 탑5 안에 드네. 능지처참 유독가스 독지르기 맹독 배신 독카드들 싹 다 위에 있다. 사이렌 역시 독이 떠야 돼. 이거 반사신경이지. 제일 안 좋은 거 반사신경. 그 다음에 설치, 똥중, 전략가, 압도. 반사신경 왜 이래, 씨. 그래도 못 참지. 먹어야지. 대단원 10등. 꼴찌에서 상향 먹었네. 액트2도 시체 폭발. 액트2에서 이제 신경독 올라오네. 10폭 신경독 탄플 이런거 이제 2막에서 챙겨놔야 될 카드들. 그 다음 불쾌 총매뿔. 총매뿔은 5등인데 총매는 몇 등일까? 총매는 76등. 강화랑 엄청 차이난다. 강화 돼있으면 5등인데 강화 안 돼있으면 76등이야. 연금뿔 도플갱어뿔 이렇게 높아? 진짜? 도플갱어가 아드레날린보다 높은데?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통계가 좀 적긴 하다. 아클보다 사일런트가 월등히 적네, 통계가. 데이터 많은 게 1000개 정도고 적은 건 100몇 개밖에 없다, 데이터가. 노강은 98등.
1코스트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건가? 도갈 판도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10층에서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고 10층 안에 집은 카드들 확률 나오는 거임. 저렇게 빨리 도플갱어를 먹었는데 세다면 판도라인 거 아닐까? 일리 있다. 고레바 판도라. 10층 안에 도플갱어를 집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집은 거 116번밖에 안 돼. 액트2에서 안 좋은 카드. 설치, 압도, 방해, 반사신경, 환살, 비타, 예비, 칼질, 정밀, 정밀. 와, 정밀 사기 아니다. 강폭 집중 마름쇠, 튕겨내기, 교살 전략가, 구르기, 다리 꺾기, 검무, 플라잉 리킥. 산막도 10폭이네. 그냥 10폭이 다 해먹는구만. 10폭 초반에 먹으면 개사기네. 산막에서 확 뛴 게 이제 저거 고개. 고개 연금 총맷불 전문성. 와, 전문성 5등이야? 그 다음에 신경독 나이트 테러가 적을 건데 악몽. 악몽 짚고 산막을 깰 확률이 이렇게 높다고? 미쳤네. 아니 10층 안에 악몽을 집었는데 산막을 깨? 개고수인가? 잔상, 탄플, 반사신경. 반사신경은 이제 산막 가서야 힘쓰네. 1막, 2막은 다 조지고. 도플갱어가 아직도 13등이라는 게 충격적이구만. 설치 정밀 정밀. 와, 정밀 사기 아니다. 이래서 정밀 사약 먹은 거 아니야? 노강 정밀 집었으면은 산막 승률 1%, 설치 1%, 방해 칼질, 환살, 처분뿔. 처분이 이제 1막 2막에서 엄청 좋은데 산막 가니까 완전 개쓰레기 되네. 압도 비타. 안 좋은 애들은 다 안 좋네. 1막 2막 3막. 이거 처분 같은 건 좀 다른데. 처분 저거 그 파멸 이런 것들 1막 2막에 좋은데 3막에서 완전 떡락한다. 건무도 3막 가니까 떡락하네. 이래서 단도가 상향을 먹었구만. 심장클도 10폭이기네. 오졌다. 시체 폭발 그냥 부동의 1위네. 그냥 나오면 집어야 돼. 시체 폭발, 고개, 반사, 대단원. 와, 대단원 승률 오졌다. 10층 안에 대단원 집으면 심장클 11%임. 역시 대단원은 승률 픽이었어. 이걸 보십시오. 10층 안에 대단원이 나오면 집어야 합니다. 저거 보면은 선택 62밖에 안 돼. 그냥
표본이 너무 적어. 10층 안에 데다운을 집으면 심장 크리 11포다. 근데 1층 40포임. 아, 몰라, 집어. 속맷불. 악몽 불쾌 도플갱어. 와, 도플갱어. 이거. 아니야, 도플갱어 그럴 리 없어. 저게 구데이카드. 아랫불 신경독. 네, 안녕하세요. 비타가 이렇게 쓰레기라서 이번에 상향 먹었구나. 비타 설치 방에 정밀 4등인데. 칼질은 아예 집을 이유가 없겠다. 이 정도로 승률 낮을 것 같으면은. 칼질 완전 카드도 아니네. 밸류가 너무 낮은 것 같다. 반살 처분, 튕겨내기, 검무. 두렵다. 디펙트 재밌겠다. 아, 역시 전기역학. 전기역학이지, 역시. 전기역학 집으면 심장클 9퍼임. 버퍼 12퍼? 와, 버퍼 장난 아니네. 버퍼도 뜨면 집어야겠다. 전기역학 코어 소질. 조준. 명중 버퍼. 아, 버퍼뿔은 이 정도인데 버퍼는 어디 있을까? 버퍼는 48등. 강화한 거랑 차이 엄청 많이 난다. 버퍼다음 저거 꽃샘수위가 갓카드지. 5등이야 5등. 바로 집어야 돼. 암전 6등. 근데 2막에서 확 떨어지네. 근데 2막은 그냥 낮은 것 같은데. 디펙트 그냥 2막에서 다 터진 것 같은데. 날뛰기. 정전기 방전. 1막에서 집으면 안 되는 카드. 재구성. 1등이 재구성 뿌리고 2등이 재구성이야. 강화하면 더 내려가. 미치겠네, 씨. 강화하면 내려가. 강화하면 승률 떨어져. 이러니까 버프를 먹었구만. 진짜 개쓰레기다. 에이구, 씨. 10층 안에 재구성 집으면 심장 깰 확률 0.1%임. 이건 카드가 아니다. 아니, 이거 똥분열. 아, 예지 시절 그립다. 예지 시절. 아니, 나 이거 똥분열 아니라 융합 아니야, 이거? 똥분열이랑 융합이랑 헷갈리네. 융합. 똥분열은 뭐지? 융합을 10층 안에 집으면은 이꼴 나는구만.
똥분열 없네. 잘 나가나 본데? 어그레이게이트 이거 뭐지? 빠바바밤. 왓처 1박 골든카드 후보 고르고 있으면 성공. 일단 디펙트 다 보고 하죠. 아, 합하기 10층에 10층 안에 합하기를 잡는다고? 그래도 40%인데 재구성은 20%임. 미치겠다 진짜. 재구성은 그냥 페널티 저주 카드잖아. 저거 합하기를 집어도 40%가 나오는데 재구성 20% 나와. 미쳤나봐. 심지어 유성 타격 집어도 42%임. 10층 안에 유성 타격을 집어도 40%가 나오는데. 액트 2 역시 전기역학. 전기역학불, 버퍼불, 정전기 방전불. 정전기 방전불 좋지. 탐색불, 그 다음에 저거 편향불, 그 다음 빙하불, 오한불, 무지개뿔. 봐봐, 무지개 8등이잖아. 무지개 좋다니까. 가끔 무지개 혀보자들 있음. 무지개뿔, 다시 시작뿔, 폭풍뿔, 그드내기뿔, 냉정한뿔, 강몸뿔, 조각뿔. 조각뿔 생각보다 낫네. 근데 이거는 많이 집어서 낮은 것 같아. 거의 무조건 집으니까. 죽어도 집고 살아도 집으니까. 각을 잘 안 재고 집다 보니까. 부팅 과정. 백소. 폭풍. 스톰이 폭풍이야? 템페스트가 폭풍이야? 뇌우가 템페스트인가? 머신러닝 뿔. 템페스트가 뇌우. 뇌우가 11등. FTL. 공격카드 1등 FTL. 골드 스냅 컴드. 이거는 별로 놀랍지가 않다. 파워카드 전기역학 버퍼 정전기 방전. 스킬 탐색 빙하 오한. 다 알만한 것들이죠. 산막. 산막에서는 버퍼가 역전해서 이제 전기역학보다 좋네. 걷어내기 재활용. 확실히 산막이 판도가 바뀌는구나. 재활용이랑 걷어내기 아까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네. 편향 무지개. 와, 무지개 겁나 승률 높네. 오한 부팅 과정. 오한이랑 부팅 과정 이렇게 보면은 거의 나오면 집어야 돼. 빙하 증기장벽. 증기장벽 산막에서 많이 올라오네. 혼돈. 혼돈도 1막 2막에서 안 보이다가. 뇌우 냉정함. 냉정함은 거의 다 좋다.
공분열 17등, 16등. 강화 안 하면 어딨어? 강화 안 하면 78등. 강화 안 해도 78등이면 높네. 동분열 인정 못해. 합하기가 꼴등이야. 이래서 상향 먹었지. 너무 쓰레기라. 재구성. 전타. 전타가 산막에서 이렇게 낮은 거는 조금 의외네. 그냥 쓸모가 없네. 스택. 스택도 산막에서 왜 이렇게 낮아? 스택 함정이었어? 융합. 평형. 충격적인 도플갱어. 사막. 심장클. 심장클 버퍼 걷어내기 편향. 편향이 높은 거는 저거 인공물을 챙겼다는 거겠지. 10층 안에 편향을 먹었으니까. 전기역학. 재활용. 재활용이 산막사막 엄청 높다잉. 아니, 똥분열 뿔, 왜. 아이, 똥분열 왜 7%나 되는데. 꼽네. 꼴배실네. 빙하, 혼돈, 무지개. 이거 생각보다는 낫다. 저거 탐색이. 탐색을 먹으면서 이제 다른 카드 먹을 기회를 하나 날려서 그런가? 터보. 터보가 이제 커먼 카드에서는 2등이지. 터보가 겁나 좋아. 냉뿔 터보 조합은 웬만하면 챙겨야 한다는 거지.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10층 기준인데도 되게 승률이 높긴 한데, 초반에 집어야 좋은 카드인 거에 비해서는 좀 낫다. 오한 역장. 제일 낮은 거? 안 봐도 재구성. 이 아니네. 용해장치네? 왜? 용해장치 왜 0패야? 그 다음은 재구성. 재구성 합하기 스택. 긁어내기. 평형. 융합. 스팀이 저거일 건데. 드루하고 화상 주는 거. 그 다음에 후벼파기. 증장이 스팀 배리어. 스팀이 저거, 오버클럭. 용해장치가 0퍼. 이건 잘 모르겠네. 시너지 없는 공카라 그런가? 지우면 통계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웠어도 통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울 리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웠다 해도 거의 뭐 통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니까. 타격 수비가 8장이나 있는데. 이걸 지울 일이. 뭐몇 번은 지우겠지만. 통계가 바뀌진 않을 듯. 300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심장을 못 깨서
놀랍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의 장치를 강화하지 마라. 근데 강화 안 했어도 0.8%밖에 안 된다. 에반데. 10층에 용장 강화하니까 지는 거 아니야? 흐접이었네. 네, 미션. 워처 1막 꼴등 카드 후보 3개 고르고 그 중에 하나 있으면 성공. 뭐가 있을까? 워처 1막에서. 알파. 알파 일단 넣어야 된다. 근데 알파는 생각보다 승률 좀 나올 것 같다. 알파. 선신의 영상. 단식. 알파랑 단식이랑 하는 게 뭐하지? 염원 아까? 알파 단식 염원. 과연? 아, 열반이네? 열받네. 실패. 뭐야, 열반 개쓰레기네. 근데 열반 집어도 48%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디펙트는 똥구성 집으면 23%인데. 야, 열반 집어도 1막 깨는 거 48%야. 그냥 아무거나 집어도 되겠는데? 열반 뿔 8등. 이거 뭐지? 불의 골인가? 불골이 기도 장법 학습. 저거 전투 거시기. 아, 이거 숭배다, 숭배. 숭배 승률 엄청났네. 1등 탄트럼. 탄트럼 있어, 거지. 이거. 경로? 응, 경로뿔. 격분뿔. 샌즈 오브 타임. 와, 샌즈! 센즈 89%. 라그. 천계단. 야, 천계단 심장까지 가면 6%밖에 안 돼. 천계단 버려, 그냥. 천계단도 그렇고, 저거, 시간의 모래도 그렇고, 뒤에서는 많이 떨어지네. 격분이 그냥 이것만 보면은 격분이 그냥 개사기네. 안 집을 이유가 없네. 뜨면 무조건 먹어야 돼. 10층 안에 격분 먹으면 심장 클 14%임. 15%. 한방에 시에 떨구기. 돌려차기 5등. 전투 참가가 1막에서는 85%인데 심장클 3%로 떨어져. 그러니까 전투 참가 함정이야 이거. 위브 이거 뭐더라? 까먹었네. 밑에 거는 저거. 조용히 하세요. 월로비 조용히 하세요, 저거고. 왓처 카드는 저거 의역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분명 알기가 좀 힘듦.
근데 원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래. 월럽이 맹공이고. 아, 그거네. 평형인가 보네. 그 뭐임 그거. 축성. 아닌가? 영코 공격이면은, 아, 일진광풍인가? 아무튼. 아, 횡행이네. 영코스트면, 언커먼이면. 횡행 맞다. 행행. 말살검. 말살검 심장클 7퍼까지 떨어진다. 이막에서 말살검이 너무 약하네. 이막에 도라이가 많아가지고. 정권 수양. 저거 휘두르기. 벨트 휘두르기. 뭐 마차 일박은 볼 것도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집어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말리면 50% 확률 정도로 일박에서 죽는다는 걸알수 있다. 이박. 이막은 휘갈김이 제일 높네. 알파 왜안 보이냐? 휘갈김, 격분, 횡행. 횡행은 심장클까지 가면은 확 떨어진다. 얘도 흰색인 거 보면은 집을 만한 카드겠지. 라그, 회피도약, 외세, 손절. 천계단, 정권수양. 정권수양 거의 뭐 커먼에서 그냥 최고 존엄이네. 정권수양이 진노 빠져나갈 때 너무 좋은 카드야. 맹공. 이게 일진광풍인가 보네. 명상. 네, 명상이 각하된 게 이거 심장까지 가도 15퍼 나와. 그러니까 10층 안에 집어도 심장클 15퍼 나오는 정말 좋은 카드. 명상. 이런 덱 컨트롤 카드들이 3막부터 승률 높아지는데. 와천은 이제 1막, 2막 굉장히 쉽게 깨니까 1막에서 집어도 크게 부담이 없어. 아, 사색. 관절 부수기. 그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왓츠 커먼 카드는 정권 수양, 일진광풍, 볼링 배쉬 저거 따다당 하는 거. 충돌. 관절 부수기. 요것들 보이면 집어가면 돼, 그냥. 광휘 돌려차기. 운명 가르기. 운명 가르기 엄청 낫네. 왓츠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운명 가르기 되게 좋아 보였는데 조금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진 않더라. 딜더센게 낫더라. 왓츠가 딜 뻥튀기 수단이 많아가지고 공격력 1, 2 이렇게 더센게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열반은 액트 2에서도 꼴찌네.
열반 학습 브레고리. 저거 급소 열반뿔 에스테블리시먼트 뭔데 이거. 1코스트 파워면은 저건가 보네. 지배? 지배도 엄청 가든가 보네. 말살갈 16%. 말살검도 거의 함정이네. 그냥 로망용 카드, 유튜브용 카드. 스릉 알파 14등. 요행. 요행도 승률 조절하네. 액트3도 격분. 격분 휘갈김 라그. 손절. 내평 사색. 내평 사색 얘네들은 이제 3막에서 먹으면 베스트겠네. 1막 2막은 승률 조금 떨어지니까. 근데 1막 2막에서 먹어도 좋아. 거의 뭐 보이면 집는 카드 수준. 내평이랑 사색. 개인기가 생각보다 높네. 근데 개인기는 심장클까지 가면은 8%대로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다른 거 먹는 게 낫지. 염원, 아니 소원, 염원. 염원도 이제 심장클까지 가면 높으니까. 초반에 어째 버티면서 스노우볼 굴리면은 염원도 엄청 높네. 10층에서 교훈 먹은 거 승률 엄청 낮네. 심장클 9%밖에 안 되네. 고래바 교훈 떠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왜 피도약? 사막에서 이제 급소가 제일 떨어진다. 급소가 이제 대기 완성되면 센데 너무 조합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안 쓰는 게 나아. 브레고리가 2%밖에 안 되는 건 좀 그러네. 좀 의외네. 브레고리는 이렇게 보면 거의 쓸 일이 없는 카드네. 열반, 학습, 말살검. 요행도 승률. 전투 참가가 진짜 승률 수직 하락한다. 1막에서는 초록색이었는데 암정 카드야 이거. 전투 참가 집으면 안 돼. 사색이 심장클까지 가면 1등이네. 사색 손절. 손절이 심장전에서 무진장 좋지. 사색 손절 염원 휘갈김 격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격분이 각카드네. 전지뿔 내평 생스티티. 이거는 뭐야? 생티티 라그나로크. 라그도 1, 2, 3, 4 다 좋다.
추월 왜 순위에 없지? 추월 검색해볼까? 추월도 승률 높은데? 1막에서 83% 83, 50, 10, 50 추월뿔은 추월뿔은 왜 승률이 떨어지냐? 추월보다 존엄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별로 특이한 건 없다 그죠? 그냥 다 아는 카드들이구만. 의외다 싶은 거 몇 개 있긴 하다. 열반이 꼴찌일 줄은 몰랐네. 열반이 좀 구린 줄은 알았는데 꼴찌일 줄은 몰랐는데 도플갱어가 일단 겁나 의외였고 도플갱어 사실 갓카드였던 거 아닐까? 똥분열 똥분열 꼴받네 똥분열 그래도 승률 낮은 거는 맞지 않나? 인정 못해 똥분열이 6등이라니 디펙트 다 낮음 알파 알파 강화하면은 산막에서 힘 좀 쓰네 근데 다른 카드가 좋으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지 다른 캐릭이랑 와처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와처는 세니까 승률 낮은 카드를 조금 더 걸러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캐릭은 당장 게임 오버 될 수 있으니까 집어야 하는 카드들 와처는 굳이 안 집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잖아 그래서 와처한테 더 낮은 티어 카드들은 더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캐릭은 뭐 낮은 티어 카드가 나와도 당장 엘리트 잡으려면은 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장클 승률만 보면은 사일런트가 의외로 졸라 높아 사일이 심장은 잘 잡아 심장 승률을 보면은 사일런트가 제일 높아 시폭 먹어서 1막 잘 깨는 사일런트가 캐릭터 4개 중에 제일 심장클 확률이 높아 와처도 15%인데 사일이 17%야 심장을 만난 사일런트는 강하다 사일은 이제 초반 버틸 카드가 잘 없는데 시폭이 받쳐주면은 제일 높은 승률 그 외로 평범하게 와처가 제일 세고 심장으로 정렬하면은 아클보다 사일이 승률 더 높다 디펙트가 제일 허접이고
1막 90% 나오는 미친 와처. 1막은 스타일이 제일 낮고. 끝. 재밌네.